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감기가 심해서요.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고, 여러분이 청취하시기에 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목소리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방송을 많이 쉬어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아도 한번 녹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목소리임에도 녹음을 해 보려고 합니다. 라라랜드를 마지막 열차를 탔네요, 제가. 많은 청취자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 주셨었는데,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물론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뮤지컬 영화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 영화도 뭐, 크게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생각보다는 매우 재밌게 봤고요. 뮤지컬 분량도 그렇게 긴것 같진 않았습니다. 뮤지컬 영화임에도. 또 모르죠. 워낙 제가 몰입을 해서 봤어 그런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느닷없는 그런 뮤지컬 씬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대사 치다가, 갑자기 음악 깔리고 춤추고 사람들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원체 자규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 재밌게 볼수 있었고, 생각보다는 이 감독이 그 감정을 건들 줄 아는 그런 감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뭐 정서 공감 컨셉으로 풀어내지 않더라도, 뭐이 영화는 멜로물이고, 또 노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려야 되겠죠. 물론, 멜로물이니까. 근데 그 헐리우드 멜로물에 있어서도 어떤 통속적인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또 통속적인 감정 조성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서도, 연인의 감정을 극 속에서 건들고, 또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았고요, 이 영화가. 자, 이 영화는 2016년 12월 7일에 개봉해서 지금 한달 넘게, 뭐, 요즘에 한달 넘으면 뭐 장기 상영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12세 관람가이고요. 128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지루함이 있어요. 이게 305만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저도. 큰 숫자죠. 스크린이 727개까지 달렸었네요. 이렇게까지 많이 달릴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스크린도 많이 달렸었고요. 제가 녹음하는 현재도 200여 개 가까이 그렇게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에 혹시 근처에 이 영화가 달려 있다면, 요즘 뭐 최신 개봉작들도 많이 있지만,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사운드가 빵빵하게 나오고, 색감도 극장이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을까요? 어두운 데서 보시니까. 뭐안 그래도 여러분 뭐 IPTV나 VOD 나오면 꼭 한번 보시길 제가 권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들어가기 전에 공지를 잠깐 드리죠.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다음 주에도 휴방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녹음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방송이 올라가면 청취하시면 되고, 방송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얘가 아파서 알아 누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쥐약 공장 컴퓨터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열렸죠. 제가 블로그나 트위터에 모두 다 소개해 드렸고 링크도 해 놓았습니다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컴퓨터로도 쥐약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약이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정식이
그 어플 쪽에는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반영되면 고정식이 사라진다고 하죠. 여러분, 저희 방송 설치식으로 빨리 즐겨찾기 해 주시고요. 큰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웹페이지에서도 접속을 하셔서 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는 한글로 쥐약공장, 그다음에 점, 그다음에 com, 그 쥐약공장.com이죠.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 블로그 오시면 제가 링크해 놓았으니까 그거 타고 가셔도 되고, 포털 다음에서 그냥 쥐약공장 치시면 저희 블로그 그 포스팅 글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 쪽으로 두 분, 이성민님, 김영기님, 이렇게 두분 발령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각종 포털, 특히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저희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고요. 거기 영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제가 녹음을 하죠. 2월 영화 페이지에는 제가 깜짝 선물을 좀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선물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어로 이제 들어가 보죠. 오늘은 제가 스토리를 뭐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로맨스 스토리가 뭐 거기서 거기죠. 뭐 남자 주인공이 이제 무명의 재즈 피아니스트, 그다음 여자 주인공은 이제 대학 뭐 중퇴인지 휴학인지 하고서는 이제 한몇년 동안 할리우드 쪽에 와서 배우 지망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둘이서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지지고 볶다가 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사랑 이야기고요. 오늘 방송에는 제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스포일러를 할 테니까 각오들을 하시고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한 중반까지만 들으시고 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영화를 보시고 저희 방송 청취하시면 되겠죠. 자, 이 영화의 감독은 2014년에 위플래시로 아주 큰 화제를 만들었던 다미엔 체즐이라는 감독입니다.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상을 그때 차지했었죠. 2015년 강신의 영화제였던가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서는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 위플래시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도저히 감을 못 잡아서 지금까지도 녹음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라라랜드를 먼저 보신 청취자분들이 위플래시도 이제 역으로 찾아서 보신 감상문을 읽어보면, 이두 영화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두 영화를 같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위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음악 영화죠. 거기도 뭐 재즈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뮤지컬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 영화는 조금 더 쉽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사이코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거시기하긴 하겠죠. 여하튼 간에 위플래시로도 아주 큰 화제를 뿌렸고, 그 영화로 크게 알려진 감독입니다. 다미엔 체즐. 라라랜드를 먼저 기획을 했었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서 무명의 감독에게 대규모 예산을 누가 주겠습니까? 뮤지컬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플래시를 먼저 찍었고, 위플래시가 워낙 영화가 잘 나와서 그 후에 막 돈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라랜드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주연은 라이언 고슬링, 그다음에 엠마 스톤, 이렇게 두 배우가 나오고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고, 라이언 고슬링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꽤 아주 고된 훈련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플래시에서 그 괴짜
사이코 그런 교수로 나와 J.K. 시몬스가 짧게 이 라라랜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음악은 이 영화의 음악 위플래시와 마찬가지로 저스틴 허위치라는 분이 맡았습니다. 이두 영화의 OST가 모두 온라인 음원 그곳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CD를 사셔도 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음악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영화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감정을 건들 줄 아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짧게 장면 장면들을 언급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앞에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뮤지컬 씬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뮤지컬 영화 중에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대사를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주위 사람들 막 튀어나오고 세트 바뀌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춤을 추는 그리고 나서 음악이 끝나면 다시 평범하게 대사 주고받는 그런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뮤지컬 영화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저와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는요 그 뮤지컬과 일반 극 영화의 흐름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더라고요. 어찌 보면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 좀 스토리가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꿈과 뭐 현실, 뭐 사랑과 현실 이런 것에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거기서 오는 아픔, 뭐 그런 감정적인 쾌감 이런 것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 뭐 제가 스토리를 소개해드리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처음 영화를 시작하면은 이제 고속도로 씬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차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런 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뮤지컬 씬 나오기 이전에 대사 씬이 없어요. 그냥 막바로 뮤지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위화감이 덜 하죠.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춤추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천문대 씬이 나옵니다. 영화 보다가 이제 뭐 천문대로 가서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비슷한 장소 가가지고 뭐 춤추고 하늘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뮤지컬 씬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제 언덕 씬이 있죠. 무슨 파티에 참여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 세 번째로 만나게 되고 극 중에 주인공들의 인지 하에서는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곳에서 자동차를 찾으러 함께 걸어가다가 무슨 야경을 보면서 이제 춤을 춥니다. 그 공간도 보면은 대사를 치다가 춤을 추죠. 그 공간도. 그런데 그 공간 처리가 사실은 이게 세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 환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트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공간을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물론 뭐 늦은 밤이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이두 명의 주인공이 파티장에서 이동을 해서 별도의 환상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뮤지컬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뮤지컬 씬이 끝나고 여자 주인공은 차를 타고 떠나고 남자 주인공은 다시 길을 걸어서 내려온단 말이죠. 현실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 현실에서 환타지 공간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명확하게 좀 준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디션 씬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명확하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최후의 그런 찬스. 그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번 마음대로 자유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거기서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연기를 하지 않고. 근데 그때도 주위의 조명들이 완전 다 꺼지고 핀포인트로 여자 주인공만 조명을 받으면서 뭐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과 뮤지컬이 있는 그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저는 좀 위화감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점에서 조금 뮤지컬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좀 쉽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 영화 보시면서 그런 뮤지컬 씬에 큰 위화감이 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시라. 네, 그런 말씀이고요.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사실 먼저 OST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뮤지컬 씬그 노래를 들었죠. OST를 먼저. 아, 근데 그 곡의 이제 주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선율에 반복되는 그 멜로디에 약간 좀 슬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단조 느낌이랄까?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슬픈 느낌이 있어서, 아우, 그 노래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해피엔딩 혹은 뭐 새드엔딩, 이 둘이 섞여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아주 좋은 노래와 대규모 그 고속도로 뮤지컬 씬이 나오기 때문이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고속도로 뮤지컬 씬에서 남녀 주인공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서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서로 욕을 하죠. 막 손가락 욕하고 막 클랙션 막 빵빵거리고 왜 앞을 안 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욕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욕이 중요하지 뭐 얼굴 아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관객들은 알죠. 아, 이때 처음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남녀 주인공이 이 영화 속에서 이 둘이 서로를 인지하게 되는 때는 그 여자 주인공이 오디션에 실패해가지고 그 바에 들어가서 남자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제 서로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지하철을 가다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당신의 수다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를 인지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감정을 표시하고 또 감정을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죠. 뭐 정말 흔한 패턴이긴 한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김춘수의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번 알아보기 시작해서 사랑을 하게 된 남자와 여자는 이제 어찌 보면 그 사랑이 식고 혹은 사랑의 모양이 변하고 색깔이 약간 변하더라도 다시는 그 얼굴을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서 뭐 악수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더라도 한몇 년만 지나면 그 얼굴 까먹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면 사랑을 했던 사이라면 한번 인지한 그 얼굴 그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 거죠. 여하튼 이제 그러한 대비를 알수 있는 게 이러한 그첫 뮤지컬 씬에서 이들은 원래 그전에도 만났지만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불꽃이 딱 튀겼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각인을 새기는 날 잊을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각인을 새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영화에는 이제 쌍둥이 씬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몇개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디션에 실패한 여자가 바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던 남자를 먼저 알아보는 장면. 여자가 남자를 먼저 알아봅니다. 첫 장면도 그렇고, 마지막 결말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때의 감정들이 다르죠. 물론 영화상인 처음과 끝이니까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관객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 처음과 끝이 다른 그 차이에서 오는 그 쓸쓸함, 그 애잔함, 아, 그런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슬프네요. 또 갑자기 슬퍼지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쌍둥이 씬으로 내가 볼수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동거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여자가 그 집에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자 얘기를 합니다. 뭐 앞으로 직장을 뭐 갖겠지, 아직 안정적인 뭐 수입은 없는 것 같아, 뭐 그래도 앞으로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외국도 그런가 봐요. 한국 남자들은 좀 그렇게 심한데, 이 어떤 가족을 이루었을 때 남자가 뭔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부담감이 한국 남자들도 갖고 있는데, 이제 외국도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 여자에게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에게 떳떳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인지 여자가 남자의 뒷담화를 한 것을 남자가 듣게 되고, 그 남자가 자신의 꿈을 약간 변경합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순수 재즈 피아니스트,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는 전자음이 들어가고 기계음이 들어간 그런 이제 재즈, 뭐 완전히 대중화된 그런 재즈 밴드에 들어가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돈을 이제 만지게 되죠. 그런 계기가 이제 그 여자의 뒷담화 씬이었는데, 영화 후반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혼자서 극본을 써서 연극을 올립니다, 무대에. 초연을 하죠. 그래서 관객들도 객석에 몇명 있고, 뭐, 박수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객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아유, 이거 망하겠는데, 이 연극? 뭐 연기를 졌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뒷담화가 들려요. 그런 이제 연극 관객이 하는 뒷담화인 것이죠. 다 들릴 텐데, 조그만 소극장인데.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상처를 받고 꿈을 아예 포기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낙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아예 돌아가요.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그렇게 말하고서 아예 돌아가 버리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연극에 남자 주인공이 보러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화를 낸 거다, 화가 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영향은 작고, 사실은 상처받은 거죠. 자기가 정말 원대하게, 조그마한 극장에 조그마한 연극이지만 올렸는데, 초연 자리에서, 아유, 저 망했네, 연극. 뭐 연기를 쳤다고 그래,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거기서, 여자는 꿈을 포기하고 이제 낙향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남자가 이제 다시 여자를 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 그 소식 전해 주기도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둥이 씬 같아요. 여자가 남자 뒷담화를 했던 거, 그리고 후반에는 객석의 관객들이 여자의 뒷담화를 한 거. 근데 그때의 반응이 다르죠.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다르고, 어찌보면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여자는 이 남자가 왜그 꿈을 변경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계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남자는 그 여자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 맞는 격려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좀 쌍둥이 씬이 있는데, 이렇게 좀 대비하셔서 봐도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영화상에서 감정을 건드는,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러한 장면들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제 처음에 키스씬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라서 그런가? 키스씬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의 헐리우드 영화와는 달리에. 이게
관객하고 약간 밀당을 하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언덕신에서 그막 탭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언덕신에서 키스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전화벨이 울리죠. 그러면서 환상의 공간이 딱 깨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둘이 이제 그 후에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극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에 영사기 쪽인가요? 필름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탁 켜지죠. 또 마찬가지로 키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대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서도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또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천문대에서 있었던 그 뮤지컬 씬이 끝난 다음에서야 키스를 하게 됩니다. 아, 아주 힘들어요. 키스 한번 하기. 네. 좀 그런 것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음악도 보면은 이제 강약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곡이 사실은 나중에 강한 느낌을 줄 때도 효과적이거든요. 맨날 뭐 강한 느낌만 계속 주면은 거기에 무뎌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아, 그것을 매우 잘 아는 것 같다. 밀당을 할줄 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참 이것도 있군요. 나중에 이제 영화 아주 후반에 가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오디션, 이제 최후의 그 찬스, 그 오디션을 본 다음에 남자 주인공과 다시 언덕에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뭐 각자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자, 매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이 난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널 계속해서 사랑할게. 뭐 이런 식 얘기를 합니다. 남자 주인공도 그래 나도 널 계속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점프합니다. 5년 후로. 아, 이거 참좀 당황스러웠는데 5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자 주인공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은 상태이고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 주인공의 바램대로 그 바의 이름도 정해놓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서 자기만의 그런 연주 공간, 바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지만 사실 남자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의 상황을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의 그 가게가 있는 그 건물 외벽에 여자 주인공의 얼굴로 무슨 광고가 되어 있어요. 다른 무슨 제품, 무슨 화장품이었던가? 그런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 꽤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러면은 그 유명한 연예인의 결혼 소식, 이런 것도 당연히 알려졌겠죠. 남자 주인공도 자신의 사랑이 닿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쓸쓸하죠? 그 언덕에서 각자 꿈에 매진하지만 그래도 난 너를 계속 사랑할 거야 라고 둘이 그렇게 사랑을 속삭였는데 5년 후로 곧바로 점프하더니 네, 서로의 사랑이 맞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맙니다. 이것이 그냥 뭐 현실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감정의 단절, 그러니까 그 흐름상 보면 감정이 뚝 끊기잖아요. 점프되니까. 그걸 통해서 더더욱 그 결말에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얻기 위한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게 더 크지 않겠는가? 영리하다, 감독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좀 좋게 봤던 그런 장면인데 이제 밴드 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밴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을 이제 투어를 한단 말이죠. 그 기계음 들어가고 전자음 들어간 그 재즈 밴드에서 이제 거기서 투어를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남자 주인공이 뭐 식사를 미리 서프라이즈식으로 준비를 해서 여자 주인공과 이제 먹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얘기를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아니 나는 더 나가 있어야 될것 같아. 녹음하느라고 나가 있고 또 투어 도느라고 나가 있고 계속 그렇게 될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발끈합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음악을 좋아해 너?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순수 재즈만 좋아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은
여자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자기를 설명하냐면, 자기 집 맞은편에 무슨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고전 영화들을 많이 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남자 주인공을 설득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제 옛날식의 그런 재즈만 고집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재즈를 알린다면서 오히려 재즈를 사장시키려고 하는 거냐. 현대식으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 고전적인 재즈, 그쪽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순수 재즈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그런 고전적이고 순수한 것을 계속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콘서트에 가서 봤더니 막 기계음 들어가고 전자음 들어간 그런 음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여자 주인공이 좀 실망한 그리고 위화감을 느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콘서트장에서 사라지죠. 그 후에 이 식사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남자는 그내 이상향인 어떤 순수하고 고전적인 그런 것을 지향하던 그 남자가 아닌 것이에요.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꽤 중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랑이라는 게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서, 이 둘의 감정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서로 확인하게 되고, 영화 흐름에서 우리 관객이 볼 때는, 아, 이 둘은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구나. 옛날 같은 그런 사이로 돌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항변을 하죠. 아, 네가 그렇게 원했잖아.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항변을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거든요. 이 남자에게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영화상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도 좀 잘못이 있는 게 내가 이런 좀 옛날과 다른 그런 재즈를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이 이둘 사이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좀 시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근데 그런 것을 먼저 말로 꺼내기가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간에 남자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는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서로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다르니까 옛날 같은 그런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그 장면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았던 감정 씬은 영화의 결말에서 제가 쌍둥이 씬으로 소개했던 결혼한 남자와 그 남편과 어느 바에 들렀더니 거기서 이 남자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남자는 꿈을 이루어서 자기만의 바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여자도 꿈을 이루어서 유명한 뭐 배우든 연예인이든 되었고, 또 단란한 가족을 이루었죠. 그런 상태에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면서 다시 어떤 뮤지컬 씬 혹은 환상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한 이제 환타지가 이제 누구의 상상이냐,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청취자분도 그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둘 모두의 그런 마음이고, 둘 모두의 상상 같아요. 이 둘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영화상에 보면은, 이두 주인공이 나와서 뮤지컬 씬을 찍을 때는 항상 이 둘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의 감정을 이루어 내거든요. 뭐, 당연하겠죠. 이게 멜로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환타지 씬도, 그 뮤지컬 씬도 둘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한때는 내 옆에 있던 여자가 어느 남자의 옆에 있고, 한때는 내 옆에서 피아노를 치던 남자가 저 무대 위에서 홀로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런 현실로 돌아와 버리죠.
환상의 공간과 현실이 딱 구분되어서 감정이 다릅니다. 환상 공간에서는 아, 우리가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다가 그 환상 공간이 딱 끝나면 그 뮤지컬 씬이 딱 끝나면 이 현실은 더 쓸쓸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 둘은 함께할 수 없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자는 남자만의 공간을 남게 되고요. 그 바에 남게 되고 여자는 여자만의 공간, 남편과 함께 생활 공간으로 다시 떠나게 되죠. 그때 이제 서로 마주보고서는 웃음을 지어줍니다. 저는 웃음을 지어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웃음 끝에는 굉장히 쓸쓸한 그런 표정이 남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재밌죠, 이게. 내가 본 사람은 한 명인데, 내가 보여주는 표정의 감정은 한계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쓸쓸한 표정이 묻어나는 거. 아,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감정, 뭐, 감정이 진짜가 어디고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영화가 거기까지 보여줬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멜로물에 약해서 뭐, 이 영화를 보고서 눈물을 펑펑 흘린다던가, 아주 몰입해서 본다던가,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주 뭐, 눈물 흘리신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뭐, 회한에 찬, 네, 그런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위플래시도 그렇고요, 이 영화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플래시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영화상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명확하게 끝을 내요. 위플래시도 그랬죠. 정말 그 절정이 결말이었으니까, 클라이막스가 결말이었으니까. 영화상에서는 감정의 끝을 내줍니다. 해소를 해줘요. 근데 영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 감독이 아, 진짜 감정을 건들 줄 아는 그런 정말 영리한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뮤지컬 영화이어서 거부감 들수 있지만 기존의 뮤지컬 영화와는 조금 다르게 그걸 처리해 놓았다. 그래서 좀 거부감이 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로맨스의 감정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상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덜 하실 거다. 현재 스크린이 뭐 200여 개 왔다 갔다 하는데, 설 연휴 지나고, 글쎄요, 이번 달까지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꼭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 OST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플래시도 OST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들으시면 좋겠죠. 자,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힘이 없고 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로맨스물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상한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 사랑 이야기를 해드려서 참 민망하네요. 제가 로맨스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산이 울다라는 중국 영화를 한번 녹음했었는데, 청취율이 형편없죠. 산이 울다. 그 방송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휴방을 할지, 업데이트를 할지, 미정이다. 정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쥐약공장 이제 새롭게, 웹페이지 오픈했는데,
많이 검색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플 쥐약도 큰 개편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방송 즐겨찾기로 해 주시고 2017년에도 계속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수 방송 마치죠. 라라랜드 저에게 추천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In your own time. Two options. Thank you. I'm sorry it didn't go well today. You're fired. Biden, that's what you're saying, but it's not what you mean. What you mean is. You're fired. I'll admit I was a little curt. Curt? Okay, I was an asshole. You don't have a break coming up, do you? I'm off in 10 minutes. I'm gonna have my own club. We're gonna play whatever we want, whenever we want. So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oles, you know? You're not just an actress. When are you done? But after we finish, we're gonna go record and then we'll go back on tour. We're just gonna have to try and see each other, you know, just never see each other. Do you like the music you're playing? You had a dream that you followed. This is your dream. This is not your Guys dream. Like me. Maybe I'm not good enough. Yes, you are. When you get this, you gotta give it everything you got.